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KBFD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 KBFD가 보내드린 공개토론회 녹화 방송 잘 보셨습니까? 제24대 하와이 한인회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진행된 공개토론회에서는 후보자 간의 날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24대 하와이 한인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저녁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는 제24대 하와이 한인회장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들어보는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개 토론회장에는 한인 동포 200여 명이 찾아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24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신홍섭 위원회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언론사와 3명의 패널, 방청객 등에서 준비한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제24대 하와이 한인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영태 후보는 자유발언을 통해 변화된 한인회, 통합된 한인회를 통해 세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한인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동포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한인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평생 봉사활동을 하며 살 것입니다. 제24대 하와이 한인회장으로 재선에 출마한 기호 2번 박봉룡 후보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롭게 단합된 한인사회의 분위기를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인회 간 건립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했음을 강조하고 한인 동포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동포사회의 화합과 한인회 간의 건립을 저희 숙명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꾸 사회자님이 자꾸 말을 끌고 그러잖아요. 지금 편파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후보자들 간 날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기호 1번 김영태 후보는 기호 2번 박봉룡 후보가 내세운 마키키 도서관 한인회 간 건립 공약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며 공약 미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1공약이 마키키 공원에 한인회관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기호 2번 박 후보는 주 정부나 시 정부와의 계획서나 MOU 체계라도 있습니까? 이에 대해 기호 2번 박봉룡 후보 측은 호놀룰루 시 의회 의장의 편지를 보이며 호놀룰루 시의 공인과의 약속으로 헛된 공약이 아니며 동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호놀룰루 시 의회 의장께서 분명히 이렇게 편지 사인해갖고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공인입니다. 이분께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사인해서 보내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된 제24대 하와이 한인회장 후보자 공개토론회 녹화 방송은 내일과 모레에도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본 방송국은 동포의 화합으로 제24대 하와이 한인회를 이끌어갈 회장 선거에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21일 목요일과 투표 전날인 22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후보자 공개토론회 녹화 방송을 1부와 2부로 나눠 재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